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이번 컴퓨텍스에서 AMD와 인텔의 기조연설에 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AMD 에픽 롬에 관한 얘기는 서버형 CPU니까 제외를 시키고, AMD의 차세대 그래픽카드인 나비와 3세대 라이젠인 젠2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나비의 아키텍처는 2012년부터 우리던 GCN 아키텍처를 드디어 버리고 새로운 RDNA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했고, GCN 아키텍처 대비 클럭당 1.25배의 성능과 와트당 1.5배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I Express 4.0을 사용하기 때문에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차세대 라이젠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공정은 7나노 공정을 사용했고요. 기조 연설에서는 스트레인지 브리게이드라는 게임으로 RTX 2070과 비교를 했는데 프레임이 약 10%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드웨어 언박스드에서 과거에 진행한 벤치를 보면 시연에 사용한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라데온 7보다는 낮고 베가 64보다 약 1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서는 AMD 그래픽카드의 하위 1% 프레임 방어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나비의 자세한 라인업이나 가격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7월 출시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E3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AMD 그래픽카드 기존 라인업이 RX500입니다. 근데 굳이 RX5000번으로 건너뛰어서 엔비디아의 RTX 2000번대 이후 그래픽카드 네이밍에 혼동을 주는 거는 진짜 질 나쁜 행위라고 봅니다. 라이젠 1세대가 나왔을 때도 당시 인텔의 메인보드 라인업에 B250, G270이라는 라인업이 있었어요. 뭐 그전에는 B150, G170 이렇게 해서 100번씩 건너뛰는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AMD가 B350, X370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내가지고 인텔이 다음 세대 때 B350 라인업을 사용하지 못해서 B360으로 선회하게 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메인보드를 잘못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회사들끼리 네이밍으로 싸우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반 유저들이 피해보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엔비디아가 뭐 XT 라인업? 그거 가지고 먼저 그랬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된다! 라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그때 엔비디아 욕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AMD 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GTX에서 RTX로 그래픽카드 네이밍을 바꾸면서 AMD RX 이름을 침범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엔비디아는 튜링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도입했죠. 거기서 앞자만 따가지고 RT를 붙이고 기존에 쓰던 X 라인업을 붙여서 RTX라는 라인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AMD는 이번에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대놓고 소비자들이 네이밍 혼동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E3를 봐야 알겠지만 진짜 네이밍만 봤을 때는 진짜 유치했어요. 아무튼 이 내용은 이 영상의 핵심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AMD의 차세대 CPU인 젠2를 보도록 합시다. 젠2는 젠 플러스 대비 IPC가 8%에서 10% 정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15%나 향상이 됐습니다. 뭐 IPC 15% 향상된 거 얼마 향상 안 된 거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진짜 향상 많이 된 겁니다. 인텔 CPU에서 한 세대 건너뛰면서 IPC 15%는 게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죠? 네. 라이젠 1세대가 그 전에 엑스카베이터 대비 IPC가 52%나 향상이 됐었는데 그건 엑스카베이터가 워낙 쓰레기였고 아키텍처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번에 젠2는 젠플러스의 개선판이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젠플러스의 IPC가 그렇게 낮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15%나 향상이 된 거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된 거예요. 물론 클럭 상승이 그에 비해서 좀 적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오버클럭의 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능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부동소수점 연산 성능이 2배나 증가했고요. L3 캐시를 2배나 때려박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게이밍 성능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캐시를 저렇게 때려박으면 제조 단가가 많이 상승할 텐데 이번 출시 가격까지 보면 진짜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라이젠 7 3700X는 8코어 16스레드에 기본 클럭이 3.6GHz, 부스트 클럭이 4.4GHz로 공개를 했고요. 시네벤치 R20에서
2700X 대비 싱글스레드는 15% 향상에 멀티스레드는 18%나 향상이 됐습니다. 거기다 TDP가 105W에서 65W로 감소를 했어요. 멀티스레드 성능이 18%나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이전 CES에서 9900K와 시네벤치에 비교했던 CPU가 3700X와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의 2700X와 똑같은 329달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젠 7 3700X와 코어 i7 9700K를 시네벤치 R20에서 비교를 했는데 이건 뭐 스레드가 두 배나 차이가 나서 기존의 2700X도 이기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었지만 9700K 대비 멀티스레드는 28%의 우위를 가져갔고요. 싱글스레드 성능에서조차 1% 차이로 앞섰습니다. 또 라이젠 1세대에는 1800X라고 1700X의 고클럭 버전이 있었는데 2세대 때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 젠2에서 다시 고클럭 버전인 라이젠 7 3800X도 공개를 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기본 클럭이 3.9GHz, 부스트 클럭은 3.55GHz로 가격은 3700X보다 70달러 비싼 399달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TDP가 2700X와 동일한 105W고요. 3800X는 2700X 대비 게이밍 성능에서도 엄청난 향상이 있었어요. FHD 환경에서 RTX 2080을 장착하고 카운터 스트라이커에서 34%,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30%, 배틀그라운드에서 22%, 오버워치에서 21%, 도타에서 15%, GTA5에서 11%로 대폭 향상이 되었어요. 뭐 상세한 설명 없었지만 이게 평균 프레임 기준이겠죠? 그리고 인텔의 현재 게이밍 최강의 CPU인 코어 i9-9900K와 라이젠 7 3800X의 배틀그라운드 벤치도 진행을 했습니다. 프레임과 프레임 타임을 띄워두고 훈련장에서 사람이 없는 400m 사로에서 사람이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벤치를 진행했는데 3800X가 프레임이 비슷하거나 소폭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레임 타임도 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젠2 너무 잘 나온 것 같죠?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벤치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와 램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기조연설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가 안 됐고요. 해상도와 옵션에 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프레임과 화면을 봤을 때는 RTX 2070급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FHD 해상도에서 올 울트라 옵션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프레임이 140에서 150프레임 밖에 안 나오는 걸 봐서는 GPU 병목이 걸리는 환경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제가 i9-9900K 순정에다가 3200MHz의 CL14로 램을 오버클럭을 당기고 2080Ti로 QHD 해상도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래픽카드에서 병목이 걸리면서 170에서 180프레임 정도 나오고 국민 옵션에서는 그래픽카드의 병목이 풀리면서 320프레임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램을 순정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벤치를 진행을 했는데 QHD 울트라 옵션에서는 역시나 그래픽카드의 병목이 걸리면서 170에서 180프레임 수준으로 CPU 성능에는 관계없이 램 오버 한 거하고 비슷한 프레임이 나왔어요. 하지만 국민 옵션에서는 그래픽카드의 병목이 풀리면서 290에서 300프레임 정도로 램 오버클럭을 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기조연설에서 했던 저 벤치마크가 그래픽카드 병목이 걸린다는 반증입니다. 그래픽카드에 병목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CPU의 성능을 제대로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제가 왜 훈련장 벤치를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많은 곳을 쳐다보는지 아세요? 그 상태가 그래픽카드의 병목을 최소화시키고 CPU의 성능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사람이 없는 곳을 바라보면 그 프레임 안 나온다는 2700X조차 144프레임은 가뿐하게 뛰어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 많은 곳을 쳐다보면 CPU 병목 때문에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급락하면서 프레임도 대폭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생방송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벤치 주자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9900K는 25분대에 19명이 사람이 남아있는 환경이고 3800X는 18분대에 16명의 사람이 남아있는 환경에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900K 화면에서는 역캐가 앞에 있고요. 3800X의 환경에서는 남캐가 앞에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다른 구간의 벤치를 동일선상의 벤치처럼 보여준 거예요. 아예 한 개의 계정으로 돌아가면서 벤치를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굳이 두 개의 계정을 사용을 해서
같은 선상에서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면서 같은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의 벤치마크를 마치 같이 벤치를 한 것 마냥 시연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물론 이 배틀그라운드 벤치마크 하나로 젠2가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펙 상승만 봐도 게이밍 성능의 향상이 충분히 가늠이 되는데 굳이? 주작까지 해서? 배그 벤치를 이상하게 한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따구로 벤치 할 거였으면 차라리 앞에 게이밍 퍼포먼스 증가 표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PCI Express 4.0의 성능 향상 벤치도 진행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게이밍 성능에 영향을 미칠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요. 라이젠 9 라인업인 3900X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전 CES에서 나왔던 루머처럼 코어 다이 두 개를 사용하고요. 12코어 24스레드에 기본 클럭은 3.8GHz에 부스트는 4.6GHz입니다. 캐시의 총합은 70MB이고 TDP는 3800X와 같은 105W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익스트림 라인업인 i9-9920X하고도 블렌더에서 비교 벤치를 했었는데 9920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렌더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R20에서도 싱글스레드 성능은 14%나 높았고 멀티스레드 성능은 6%나 높았습니다. 멀티스레드의 효율이 좋거나 아니면 명령어 효율이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3900X의 가격은 499달러로 9920X의 가격인 1199달러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TDP도 50W나 낮기 때문에 PCI Express 레인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작업을 하는 유저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조연설 이후에 라이젠 5 3600, 3600X도 추가로 공개를 했고요. 기존의 2600과 2600X 대비 클럭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199달러와 249달러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라이젠 5의 2600이 인텔의 코어 i5-9400F와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압살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16코어 라인업이 발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코어 다이를 두 개 사용하기 때문에 8 플러스 8코어로 16코어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고 만약 출시를 했다면 i9-9960X보다 성능이 높을 것이고 i9-9980XE와도 대동소이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안 나왔는지 추측을 해보면 현재 스레드리퍼 상위 라인업인 2950X의 팀키를 염두에 뒀거나 기존 메인보드들의 전원부가 16코어 32스레드에 제품을 버틸 수 없어서 발표를 안 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클럭을 낮춰서 내거나 차세대 메인보드인 X570에만 16코어 라인업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면 충분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라인업으로도 인텔의 메인스트림 라인업인 9400F, 8700은 사용 선고가 내려진 수준이고 9600K, 8700K, 9700K, 9900K도 작업용 가성비에서는 사용 선고 수준이고 오버클럭 환경이 아닌 순정 상태에서는 게이밍에서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라이젠 1세대 때는 게이밍 성능에서는 7700K를 넘지를 못했었지만 8코어 16스레드로 인텔의 당대 익스트림 라인업들을 코어당 가성비로 압살을 했었죠. 물론 그때는 처음 나온 아키텍처라서 호환성에 문제가 엄청 많았었지만 아무튼 그거의 재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메인스트림 라인업의 게이밍 성능조차 위협을 하고 있고요. 이제 3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오버클럭은 2700X가 부스트 클럭이 4.35GHz인데 국민 오버가 한 4.1에서 4.15GHz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3700X와 3800X의 국민 오버도 4.25에서 4.3GHz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전 세대를 기반으로 예상하는 걸 뿐이고 구조가 달라졌고 TDP로 보면 전력 소모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1세대 때 8코어 16스레드 라인업에 1700, 1700X, 1800X 총 3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1700하고 1800X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오고 1700을 오버클럭하면 1800X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서 가성비로 1700을 선택하는 유저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8코어 16스레드 라인업에 3700X와 3800X를 같이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3700X를 사서 오버클럭을 당기면 3800X가 잘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3800X는 8코어 다이 하나로 내고요. 3700X는 4 플러스 4코어 2 다이로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번 기조연설에서 3800X는 게이밍 성능을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3700X는 게이밍 성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저전력과 시네벤치 성능의 상승만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다 1세대 때 이미 당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3700X와 3800X는 저런 식으로 차등을 두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물론 이건 팩트는 없어요. 그냥 제가 뇌피셜 꾸민 거니까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AMD의 기조연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컴퓨텍스에서 인텔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상처럼 별로 볼 게 없었고요. 8세대의 i7-8086K처럼 i9-9900K의 고수율 버전인 i9-9900KS를 이번 연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2배 향상해 AI 연산 성능이 5배 향상, 무선 성능이 3배 향상되고 IPC가 스카이레이크 기준에서 18% 향상된 차세대 10나노 아키텍처인 아이스레이크 모바일 프로세서는 곧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10나노는 모바일 제품을 판매할 정도로는 수율 개선이 된 걸로 보이는데 데스크톱 라인업을 생산할 정도로는 수율 개선이 안 된 걸로 보여요. i9-9900KS가 이번 연도 말 출시인 것으로 봐서는 데스크톱 아이스레이크 라인업은 이번 연도 말 출시가 물 건너간 수준이고요. 내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AMD의 젠2에 맞서서 인텔의 대책은 기존의 CPU 가격을 인하하거나 커피레이크 기반의 10코어 CPU를 빠르게 내놔야 할 것 같은데 현재도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건 힘들어 보이고요. 8코어인 i9-9900K도 발열이 꽤 높은 편인데 10코어 제품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발열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번 AMD와 인텔의 컴퓨텍스 발표를 종합해보면 AMD는 16코어라는 카운터도 있어 보이고요. 아직 젠2 스레드리퍼도 남아있죠? 그래서 게이밍, 작업용 데스크톱 시장을 모두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텔은 마땅한 카운터가 없어 보이고 내년조차 불확실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젠2는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 7일 신제품이 나온다면 전체 라인업을 빠르게 공수해서 인텔의 라인업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영상 안에 담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 길이가 길었을 텐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